얼마예요? 500원이요. 500원이요? 네. 뜨거워. 아, 뜨겁다. 뭐예요? 천천히 잡아야 돼. 아, 뜨겁네, 이거. 아니, 저걸다가 이렇게 빼요. 뭐예요? 컵에다 이렇게 빼요. 아. 뭐 있어요? 아니요. 그냥 마음 심란해서 강물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소방차 지나가던데. 오늘 있었나? 우는 거 아니죠? 네? 아니,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수고하세요. 네.
아, 씨. 아,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지금 위로 떨어지려는 거 맞죠? 자살하려고 그랬죠, 지금?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살이라뇨. 아, 신발 벗은 거 보니까 맞네. 나 아저씨 부모님 생각해서도 이러시면 안 되죠. 죄 받아요, 죄. 그리고요,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저도 죄예요, 알아요? 가시던 길 가시라고요. 아, 뭐예요, 아저씨? 아니요. 나는요, 아가씨 집 갈 때까지 아가씨 옆에 꼭 있을 거예요. 아,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 아, 이 아가씨 독한 아가씨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아가씨 이러면 죄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것 같아? 아, 나 진짜.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서 저, 저기. 아,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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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년이야, 이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나 맨날 막 들어오시라. 야, 지금 할머니 갖고 난다, 이씨. 뭐? 씨발? 그러니까 누가 남의 일을 창인하래요? 아, 이 아줌마 기껏 살렸더니 뭐 삼겹? 뭐야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말 다 했다! 물어내! 물어내면 될 거 아니야! 미안해요. 화 많이 났어요? 아, 지금 장난해요? 미안하다면 다 해요? 아, 진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얼핏 보니까 연식 꽤 돼 보이던데. 아, 지금 그래서 잘했다는 겁니까? 던진 게 잘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잘했대요. 보상 안 하실 거죠? 누가 안 한대요? 할게요. 할 건데 제가 핸드폰 빠뜨렸잖아요. 딱 그만큼만 보상할 거예요. 당신 지금 어? 한몫 잡아보겠다는 심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얼마 하실 건데? 얼마 원하시는데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제가 별로 없는데 있는 만큼만 드릴게요. 아,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얼마 원하시는데요? 100만 원만 주세요. 에? 100만? 와,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아저씨 양아치예요? 뭐 양아... 이 아줌마 방귀끼 냄새 성낸다더니 뭐 양아치? 말 다 했어요 지금? 아니, 해도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아니 요즘 새 것도 100만 원 안 하는데 엄청 옛날 폰 빠트렸다고 100만 원이라요. 제겐 다 사연이 있는 폰이라 그래요. 아님 살려내시던가, 대 핸드폰. 저기는 전화부, 저기는 사진 다 살려내시라고요. 백업 안 해놓으셨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지금은 돈이 없고요. 그 조만간 계좌로 붙여드릴게요. 그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아, 이렇게 가시고 가서 자살하시려고? 자살 안 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까부터 진짜. 아니, 지금만 모면하자. 그럼 이지우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안 통하거든요. 어림없거든요. 보상하실 때까지 어디 못 갑니다. 알겠어요? 핸드폰 내놔요. 핸드폰은 왜요? 담보. 싫은데요? 제가 왜요? 아니, 내 핸드폰 살려내시던가. 아, 왜 이래요, 진짜! 이 아저씨가 진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상하세요. 네? 보상하실 때까지 어디 못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어요? 제가 며칠 더 붙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상하시라고요. 보상하면 돌려보내드릴게요. 아, 지금 보상 못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나는 어떡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믿어? 당신 핸드폰 여기 있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저기 있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랬다 안 그랬다 한국사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보상하시라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누가 안 준대요, 제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너무하다 해, 진짜. 이 아줌마는 진짜.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 다 일부러 그럽니까? 아, 빨리 핸드폰 주세요, 좀. 제가 보상하시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이렇게 있자고. 같이 있자. 네, 같이 있어요. 보상하실 때까지. 보상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네. 내가 그쪽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정말. 저 원래 그래요. 아, 진짜.
고생하세요. 한다고요. 답답해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 있을까. 배 안 고파요? 배 고파요. 아니, 죽을 사람이 배는 고픈가 보네. 따라와요. 어디 가요? 아, 죽을 땐 죽더라도 밥은 먹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핸드폰 여기 있는데? 아, 저거. 아, 장난치라 진짜. 아, 빨리. 아, 저거. 도대체 왜 오자 그런 거야? 아니 밥 먹었으니까 소화시켜야죠. 빨리 안 와요? 아, 밥 먹고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 몸에 안 좋거든요. 소화도 안 되고. 아니 얼마나 걸었다 이래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아 진짜 매너가 없어 남자가. 아, 여자를 맞춰줄 줄 알아. 아니 내가 내 여자도 아닌데 왜 맞춰줘야 되지? 네? 빨리 와요. 아니 근데 저 이름 뭐예요? 알 필요 있어요? 매사에 말투가 그래요? 뭐가요? 아니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통성만 하고 지내자고요.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름 좀 알려줘요. 서서히요.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아, 예. 서서히 제가 그쪽 서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웃겨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연애 뭐가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죠? 맞네. 확신이 온다 와.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순수한 거지. 연애 많이 한 게 자랑이에요? 아니 그 나이에 연애도 안 해봤으면 이상한 거죠.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나이 알아요? 30대 초반 같이 보였는데. 88년생 용띠거든요? 뭐야? 나랑 동갑이야? 아 88년생이세요? 네. 헐. 친구네? 말도 안 돼. 뭐가요 또? 아니 그쪽은 무슨 동안인 줄 아시나 본데 그쪽 얼굴이. 저는 어디 가면 20대 초반으로 봐요. 왜 이렇게 크게 와서 조용히 해요. 아 대박. 솔직하면 신분증 검사도 하거든요. 아 대박. 지금까지 당신한테 제일 웃겼다. 뭐야? 왜 나만 이름 얘기해요? 그쪽 이름 뭐예요? 박호순이요. 네. 네? 아 추워. 아니 뭐야 그 반응은. 뭐가요? 말을 말아야지. 그래요 말 말아요. 추운데. 아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네. 정말 공감되네요. 나도. 서울 야경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해야 돼요? 맨날 보는 걸 뭐. 사람이 이렇게 팍팍해서. 아 서울 야경은 외국에서도 유명하잖아. 외국인들이 서울 야경 보고 막 그 환상에 빠져있다가 아침 되면 그 환상이 다 깨진다잖아요. 네. 많이 보세요. 아, 추워.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추워요? 내려갈까요? 춥지 안 추워요. 빨리 가요. 내려가요. 추워. 그래요, 그러면. 가요. 아, 춥긴 춥네. 아, 추운데 이런 데로 오자 그래가지고. 사람이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내가 한강 때부터 알아봤어. 쟤네가 키스를 하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죄송합니다. 본인 실속이나 차리세요, 제발. 지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질투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맞네. 아니,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죠. 괜히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 서희 씨는 뭐 누구 있어요? 아니요. 똑같네. 전 제가 안 만나는 건데요. 아니, 딱 보니까 남자한테 차에서 한강 간 것 같구만. 아니거든요. 그럼 뭔데요? 왜 갔는데? 제가 왜 그쪽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봐봐, 맞네, 맞아. 아니라고요. 그럼 왜 갔냐고요? 아니라고요! 몇 번 얘기해야 돼, 진짜. 아, 왜 화를 내요? 내가 남자 때문에 어 목숨 거는 그런 한심한 여자로 보여요? 이 아저씨가 진짜. 뭐 아저씨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 똑바로 하라고. 알았어? 아, 왜 화를 내요? 아, 진짜 사람 열받게 하고 있어. 조심해, 진짜. 아, 알았어요. 가요, 빨리. 어, 그 노래 누구 노래예요? 바이브. 사진을 보다 볼래요? 사진 보다. 아, 이거. 혼자서도 나를 내 거라고. 맞아요? 네. 너처럼 눈에 이지 않겠다고 많이.
여기 다 얼었다. 아, 좋죠. 뭐가요? 서울 야경이요. 아니요. 싫어요. 왜요? 그냥 싫어요. 지긋지긋해. 맞아. 지긋지긋하긴 해. 지긋지긋하긴 해. 아, 근데 막상 떠나려니까 아쉽다. 어디 가요? 네. 고향 내려가요. 고향이 어딘데요? 고창 알아요? 고창? 고창? 아니요. 정읍은 알아요? 정읍? 정읍이 어디예요? 아씨, 어떻게 설명해야지. 전라도 정읍 몰라요? 아, 전라도는 알죠. 네, 그 옆에. 좋겠다. 뭐가요? 저도 서울 말고 다른 데서 살고 싶어서요.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게 뭐 쉬워요. 갈 데가 있어야 가죠. 저도 내려갈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나랑 같이 갈래요? 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장난도 못 치나? 내려갈래요? 어딜요? 네? 지금 고창 내려가. 아니, 고향 말고 밑에 내려가지고요. 아, 네, 저 화장실 내려가야 될 거 같아요. 네, 가요. 숙주야, 네. 드세요. 고마워요. 네. 커피 사러 간 거였어요? 네? 커피 사러 간 거였어요? 아, 예. 교회가 크네. 이거 교회 아니에요. 성당이에요. 아, 성당이에요? 네. 교회나 성당이나 그게 그거지 뭐. 다르죠. 성당은 천주교고, 교회는 기독교고. 둘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나도 종교 있어요. 그래요? 네. 나 자신. 뭘 보고 자신을 믿어요? 네? 이 세상에서 나 자신 말고 누굴 믿어 그러면. 믿을 사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자신 말고는 믿지 말래요. 엄마 아빠 말 되게 잘 들으시나 봐요. 그렇죠, 낳아주시는 거. 그게 효도지. 종교 가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초코파이 이런 거 주고 막 여름 성경학교 그런 거라고 막 해서.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다니지 않아요? 응, 가봤는데 아,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 저도 그랬었어요. 아,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가도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 지금 돼요? 지금은 네, 지금은 되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막 그런 방송 같은 거 가끔 나오는 거 봐도 막 모르겠던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말도 안 되는 말 같고. 하나님 만나면 다 이해돼요. 저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어디서? 하나님이 없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무슨 소리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없지. 만나지 않는 거지, 눈에 안 보이면. 아니에요. 꼭 만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하고 서로 교감하는 게 만나는 거잖아요. 봐봐. 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이렇게 만났다고? 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안 만난 거지. 그게 사기꾼인 거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이게 만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됐고. 아니 이 세상에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믿지 말아야지. 눈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치. 우리 과학자들은 지구를 45억 살이라고 했어요. 45억 살. 우주를 150살이라고 했고, 150억 살이라고 했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요? 난 원래 이런 걸 하나 다 짚어줘야 돼. 원래 성 전공이 이래요, 전공이. 아, 정말 피곤하다. 어.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구의 나이를 6천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이거 말이 돼요? 공룡의 그 살았던 시절은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구는 그때 분명히 있었는데 인간이 살았던 세상, 예수가 있었던 세상 그것만 있대. 그 나이만 인정을 하나님이 주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공룡은 안 만들었나? 공룡은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공룡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공룡은 누가 만든 거예요? 공룡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알 것 같아요? 어. 그런 신이란 자체가 없는 거지. 인간들만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겐 필요한 거예요. 신이 인간에겐 필요한 거예요. 나약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나약한 거 아니야? 누가? 나약한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런 신이라는 존재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죠. 신은 원래 있다니까요. 있는지 그러니까 없는지 모르잖아. 아니 하나님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봤죠. 그 성경조차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 그 성경을? 성경 책은 인간이 만들었지.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 하나님 들었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인간이 들은 거죠. 확실해? 응. 그 사람은 봤대요 하나님은?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럼 인간이 들었으니까 성경 책을 인간이 쓰지. 그럼 그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하나님 봤대?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책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 책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아 됐어. 끝도 없어.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고.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람들 다 나간 것 같은데? 네. 우리밖에 없는 우리밖에 것 같은데? 우리밖에 없어 지금 보니까 가요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내가 언제 시비 걸어? 얘기 길어졌잖아요. 무슨 소리야. 커피 다 마셨어요? 네 먹었어요? 나 남았어요. 어디 갈까요? 이제 집에 가야죠. 핸드폰 주세요. 집에 가야죠. 아니, 돈을 이제. 물어. 돈을 물어내 내 거를. 아 물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아줌마. 아 내가 더 어이가 없어요 지금. 아줌마. 아줌마라니 이 아저씨가 진짜. 아!
별거 아니네. 아니 이렇게 주입식격으로 애들 가르치면 되나? 애들을 창의력으로 가르쳐야지. 문제야 문제 이거. 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 최고. 세계 최고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그 교육열 없었으면 더 발전했었어요. 무슨 소리야. 뭘 한다고 또. 아는 척. 아니 대학도 그래. 아니 잘 못하는 놈 잘 되게 가르쳐야지. 잘 됐는 놈 뽑으면 뭐하냐고. 그게 교육이야? 아니 그거 나도 할 수 있지. 안 그래?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간 거야? 진짜 이뻤다니까? 아니라니까. 이뻤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는 여자 본 눈이 없어. 너는 안 돼. 그래서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니라고. 하, 됐다. 너랑 뭔 말을 하냐. 아휴. 아휴 나 개추워. 나 빨리 들어가자. 얘들아. 네? 일로 사람 하나 안 지나갔어? 여자?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알았어. 아우 얘 너무 추워. 아 근데 이쁘지 않았어? 아니야 뭐. 진짜 이뻤다니까. 넌 눈이 너무 높아. 아 근데 니네는 어른들 지나다니는데 담배 안 꺼? 어? 담배 안 끄냐고. 교복 입고 뭐하냐? 교복 입고 뭐하는 거냐고. 담배 안 꺼? 담배 끄라고! 새끼들이 진짜 말을. 뭘 꼬라봐. 눈 안 깔아? 아 이 자식이 진짜. 야 너 똑바로 서. 똑바로 서라고. 참? 너 그럼 멋있어 보여? 담배 피고 이렇게 어른한테 개기면 멋있어 보여? 너 비싼 돈 내고 지금 뭐하냐 이게? 돈 내고 이게? 저희 돈이잖아요. 아 니네 돈이야? 니네 엄마 아빠가 번 돈이지 어떻게 니네 돈이니? 니가 뭘 벌어? 니가 뭘 벌어? 어? 니네 부모님이 너네 담배값 하라고 버는 거야? 그게 니네 돈이야? 야, 이 자식들은 어른이 말하는 거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넌 벌써부터 담배 이렇게 피고 그러면 뼈사가. 여자친구 나중에 뽀뽀도 안 해준다. 냄새 난다고? 제 여자친구 담배 피는데요. 자랑이다 새끼야. 같이 끊게 해야지. 담배를 같이 펴? 여자친구랑? 야 그런 애 만나지 마. 나중에 애도 못 갖고 난리나. 그걸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 이 자식은 아까부터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만하시죠. 뭐? 그만하시라고요. 넌 뭐냐 또? 제 얘네 친구들이거든요. 때려 왜 때리세요? 아 이 자식들. 야 너 어른한테 말 버릇이 뭐야? 어? 아무래도 아저씨가 우리 아빠 엄마 아니잖아요. 그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럼 신경 안 쓰게 들어가서 피스던가 담배를. 교복 입고 뭐 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폈잖아요. 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한 거죠. 대놓고 핀 건 아니니까. 교복 입고?
잘한 거죠. 그러니까 교복 그래서 들어와서 폈잖아요. 어른 지나다니는데도 피는 게? 어른 원래 여기 잘 안 지나다녀요. 나 지나다녔잖아. 나 왔잖아. 그래서 끌어하셔서 꼈잖아요 애들. 근데 왜 때리세요? 아 미안하네. 사과하세요 그럼. 못하겠는데? 왜요? 때리셨잖아요. 잘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훈계한 건데요? 그럼 훈계 다 하셨잖아요. 그냥 가시던 가세요. 니 나한테 혼나볼래? 아저씨가 저를 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다쳐요. 뭐? 다시 다친다고요. 야. 이제 뒤질래? 아, 해보세요, 그럼. 이 자식, 진짜 이 새끼야, 야. 야! 노세요. 미쳤냐? 어? 두 번 말 안 할게요. 말 안 하면 어쩔 건데. 놓으시라고요. 말 안 하면 어쩔 건데. 못 놓겠다고. 놀고 싶은 거야, 진짜. 아우. 야, 밟아. 이모야, 어린이. 아, 너 일로 안 와? 아, 진짜 깜짝이야. 이모. 표시. 아파, 아파? 아파. 아, 이게 미쳤나, 진짜. 어린 게 어디서 담배질이야. 너, 니네 엄마가 알아? 어, 나 잃는다.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진짜. 아, 이모, 진정해요. 진정하고. 들어봐, 어? 아 제발, 아, 엄마 운단 말이야. 엄마한테 비밀내줘, 어? 아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 좀 가자고. 아, 근데 아 정말 안 그럴게 이모. 어? 아니 뭐, 뭘? 뭘 안 그래 뭘? 나 오늘 처음 피웠어. 어, 나 오늘 담배 처음 피웠고 딱 오늘 끄니까. 아 이게 어디서 뻥은 늘어가지고. 씨. 아 맞다. 아 엄마가 맨날 이모 찾는단 말이야. 왜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래? 언니가 날 왜 찾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 많이 하는데. 내 걱정을 해? 왜? 그래. 맨날 나한테 맨날 연락 맨날 아니냐고. 정신없다고.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뭐가 괜찮아? 나 다 알아. 뭘 알아? 다 들었어 이모. 따라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개기지 말라 그랬지. 아, 우리가 족같이 뭐야? 어? 대답 안 해? 아 대답 안 하냐고. 빨리 말해. 내가 경솔했다. 내가 사과해 얘네한테도.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야, 너 뭐야? 뭐야, 씨발 이거. 야, 우리 이모야. 뭐? 씨발? 뭐라고? 다시 말해봐. 씨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야. 뭐? 씨발? 아, 손 씨. 미쳤나, 진짜. 손 씨. 아, 여기 안 되는데, 손 씨. 나 봐. 손씨 좋아? 어? 말려. 말려.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나 봐. 이렇게 좋아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볼게.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좀 나, 씨발. 네. 어? 네. 야, 이씨. 너네 담배 피지 마, 새끼들아. 이거 어른들 말 잘 들어야지. 어? 너네 집에 들어가. 가요, 가요, 가요. 아. 새끼들이 아. 빨리 와요. 아.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여기 갈래요? 네.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오세요. 요 파죠? 네. 저 알아요? 아니요. 뭐야? 아씨 대가리를 시멘트에 발라버릴까 보다. 저기요. 네. 저 모르죠? 저 모르죠.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희 상구봉 하나랑요. 순살 켄터키 치킨
이렇게 돼요? 상고는 좀... 왜요? 그냥 좀... 말 없어요? 오늘 그냥 좀... 사장님 뭐 있어요? 사장님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래. 없으니까 좋지. 그러면 순살 켄터키 치킨이랑 네. 상구스 프라이 이거 네. 프라이 이거 해주시고 술 처음처럼 있어요? 저희 소주 안 팔아요. 여기 소주 없어요? 네. 소맥 있네. 그건 저희가 미리 섞어가지고. 아 여기 소주 칵테일도 있네 이거. 돼요? 맛있어 이거? 네. 이건 뭐가 맛있어요? 소주 칵테일은? 칵테일은 저는 망고 좋아해요. 딸기 주세요. 네. 난 블루. 네. 딸기랑 블루. 네. 난 소주 소맥 하나. 네. 좀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네. 맛있네.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응. 맛없어요? 짜. 헐. 시방제 어디서 그런 거 잘하더라. 처먹어가지고 능력이다. 능력. 네 능력 가져가자. 네 능력을 사하노라 내가. 알바도 그렇고. 뭐? 아 진짜? 어 신고는? 신고? 매장 당할 일 있냐? 야, 매장이 문제냐? 어? 씨발 한강 갈 기사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조용히 좀. 한강 얘야. 아씨. 야, 너 뭐하냐? 와이프 찾아가. 남편 관리 똑바로 하라고. 아. 뺨 맞을 일 있냐? 와이프를 찾아가. 개산이네. 아 씨발 그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아 그런 새끼 씨발 그 꽃 거길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 씨발. 맞아. 가위 잘라버려야 돼 개새끼. 아, 참지 말고 신고해. 지금 늦지 않았어. 개 쓰레기 새끼. 신고해 늦지 않았어. 지금 핸드폰 줘. 신고할게. 돈 내놔. 핸드폰 내놔. 신고하게. 아스가 돈 내놔. 돈 내놓으면 줄게. 아 네가 신고하래매. 돈 내놔. 자 술 먹어. 이번에 잔 먹어. 이거 네 거잖아. 네가 먹어. 나 먹었어. 하지마. 앉아 이씨. 야. 왜? 네. 근데 너는 왜 한강에 왔어? 어? 한강 왜 왔냐고. 아까 말했잖아. 뭐? 언제? 아이씨. 야 취직 안 되고 시험 떨어지고 돈 떨어져가지고 고향 간다 했어 안 했어? 왜 나한테 하냐고 지랄이야 이씨. 지지라고. 어? 아이씨. 아유 내가 지금. 아 왜 또 울어?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 아 미안해. 아빠.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좀. 아 왜 울어? 술 먹어. 안 먹어. 씨. 또 나한테만 뭐라고. 나쁜 시기. 나 잘못했어. 응? 울지 마. 나 잘못했어. 응? 됐어. 아. 네, 너 똑같은 새끼야, 이 새끼야. 응? 똑같은 새끼야. 나 잘할게. 똑같다고. 잘해. 응, 잘해. 나 이제 잘해. 노래방 갈래? 응.
그러나? 어. 나 노래 안 부른다고. 내가 다 할게. 어? 나 춤도 잘 춰. 알았어. 노래 다 불러. 아, 짐 챙겨, 짐. 나 짐 챙기라고. 응. 몇 시야? 술 남았어. 버려. 아까워. 야, 이 족같은 개새끼들은 이 새끼들. 야, 니네는 고추 다 잘라버려야 돼, 새끼들아. 그래, 남들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 뒤질라고. 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까먹을 수 있어, 새끼들. 야, 옷 입어. 옷 입으라고. 나 더워. 네가 입어. 추워? 아, 힘들어. 아, 씨발. 호순아. 네. 가방 좀 들어줘. 이거 뭐가. 간다. 잘 싸워라. 어디 가? 가자. 응. 노래방. 야, 계산이요. 계산이요. 나? 나 돈 한 개도 없어. 네가 해. 저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집으로. 야 조용히. 아, 조용히. 죄송합니다. 야! 씨, 가만히 있어. 이거 입으라고. 자기는 차. 여자로 욕하지. 아이씨. 아, 이제 나봐. 나봐. 초콜릿 먹을래? 아. 초콜릿. 야, 너 왜 안 뽑아 줄이야? 아이, 변태 새끼야! 뭐 변태? 조용해. 자, 가자. 어디를? 어디 가자. 어디 가? 어디? 알았어, 나봐 내가. 야, 옷 입어. 빨리 옷 입어, 추워. 야, 이기지 못할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야, 네가 참여했잖아. 여기요. 저는 또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안 돼. 더러워 진짜. 왜 귀를 귀 청소하는 데는 귀를 청소하고 와야지. 왜 씨. 뭐가 가서 뭐해. 너는 그리고 너는 진짜 많이 가보네 같아. 뭐 말. 안 갔다고. 씨. 하지 말라고. 그딴 거 다 씨발 여자들이 맞는 법이지 씨발 그게. 뭐 할 말 없으니까 이 씨. 뛰어 저기 동네. 빨리 와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
달려라 달려라. 야 가만히 있어. 아 빨리 뛰라고. 새끼야 빨리 뛰어. 안 뛰어? 동작 봐라. 아, 뛰라고. 아 새끼야 좀 조용히 좀. 아 너는 좀 싫어하네. 야 눈 엉덩이 내려간다 이. 아. 내려 내려 내려. 아. 아, 남자로 계속 아빠 아, 아이씨. 니가 무거운 거지. 나 안 무겁거든. 나 너보다 가볍거든. 왜냐고? 아, 그래. 가자. 아, 어디 가? 따라와. Come on, baby. 힘들어? 아, 잠깐 쉬었다 가자. 아, 이거 못 살겠다. 어딜 쉬어. 나 집에 갈 건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방 드릴까요? 어떤 방이 있는데요? 일반실, 특실, VIP? 7만 5천 원, 8만 5천 원, 18만 원. 어, 비싸네. 다 비슷해요. 일반실 주세요. 저기 잠깐. 저기 아줌마. 저희 숙박 아니고 대실할 건데요. VIP 대실은 얼마예요? VIP 대실이 얼마더라? 4만원? 아까 18만원을 잡았어요. 아니 그거는 숙박이고 24시간하고 3시간 대실하고 똑같나? 총각 모텔 처음이구나? 아 대실 저 그 네, 얼마라고요? 4만원? 4 네 알겠습니다. 302호로 가세요. 초호기 네. 뒷문으로 가면 돼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자 놈은 초짠데 기집애는 내공이 장난 아니구나. 아, 나갈게요. 네. 너 뭐하냐? 아, 배고파.
우수야 밥 먹으러 갈래? 어? 아,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무슨 친구? 어? 무슨 친구? 아니 아까 연락 왔더라고. 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 오늘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너 잠 안 잤어? 응? 아니 잘 잤는데. 안 잔 것 같은데. 아니야 잘 잤어. 근데 왜 아까 안 자고 있었어? 잤을걸? 얼굴 쾌해가지고 잠 못 잔 것 같은데. 아닌데 나 잤는데? 아 나 너무 잘 잤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어 핸드폰 내놓고. 어? 핸드폰. 어 아니 돈 줘야 주지. 핸드폰 내놓고 가 그러면. 아니, 돈은 주. 응? 밥 먹으러 가자. 아 나 약속 있어가지고. 무슨 약속이야. 밥만 먹고 가 그러면. 나 핸드폰 내놓고. 응? 아니다 밥 먹고 핸드폰 내놓고. 힘들지. 먹을까? 아니 나도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 뼈해장국 먹을까? 아니면은 아구찌? 또 뭐 있지? 아구찌 말고 해물탕.
보시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우리 유미라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뭐지? 뭐지? 바뀌었나? 여보세요. 아, 예, 엄마. 잤어요? 아. 아저 호순이요, 호순이. 예. 아, 이거. 아,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친구한테 빌렸어요. 예. 잘 지내죠? 나야 뭐 잘 지내지. 아빠는요? 응? 아, 병원은? 아니 뭐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 뭐 빨리 가봐야지 병원을. 계속 또 큰 병 만들면 빨리 가요. 큰 병 만들지 말고. 예. 네. 예. 네. 알았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좀. 예. 네. 아, 알았어. 좀. 아. 아, 엄마는 왜 사서 걱정해, 자꾸. 아빠 빨리 병원 보내고, 그리고. 예. 알았어요, 예. 엄마도. 예, 끊을게요, 예. 씨발 해 떴다. 시발! 아, 씨발, 진짜, 씨.